안녕하세요, 랍스타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초밥 뷔페에 가려고 합니다. 쿠우쿠에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먼저 첫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면, 저녁보다는 런치가 더 싸잖아요. 12시나 1시나 2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약간 4시경쯤에 가서 그때 사람 별로 없을 때 갑니다.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아, 예. 쿠우쿠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없죠. 1, 2, 3. 네. 안에 들어가니까 마스크를 끼고, 여기는 쿠우쿠우가 3층. 밖에는 몰랐는데 안에는 다 이게 쿠우쿠우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리고 쿠우쿠우 캐릭터도 있습니다. 평일 런치 23,900원 코스를 이용할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순식간에 자리도 세팅 받았고, 예, 이렇게 후후 달려까지 받았습니다. 각 매장마다 갖고 있는 달력이 소진될 때까지 드린답니다. 근데 제 생각엔 1월까지는 다 드릴 것 같아요. 혼자 오면은 운전 취식할 수 있으니까 1인은 바로 와서 결제를 해야 돼요. 2인부터는 나가시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걸 행사하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매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한 그릇씩 밥을 먹겠습니다. 진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쿠우쿠우 상봉점이 직영점이라서 유명해갖고 식사 시간에는 진짜 사람이 많거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여기가 초밥 뷔페니까 초밥이랑 해산물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초밥 위주로 연어 초밥, 점성어 초밥, 참다랑어 초밥, 생새우 초밥, 모밀 후토마키, 그다음 게살 군함, 자숙새우랑 문어 숙회. 이 쿠우쿠우가 약간 또 초밥이 초밥 전문점 묻지 않아가지고 4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혼밥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것 같진 않아도 혼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밥의 성지가 아닌데요. 쿠우쿠우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하나 아쉬운 게 마실 게 이 컵밖에 없어가지고, 음료수 마실 거면 계속 멀리까지 가고 이걸 떠먹어야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병 같은 것도 없으니까. 한 그릇 끝. 첫 번째 그릇 중에 제가 맛있게 먹었던 메밀소바 후또마끼랑 참다랑어 초밥 문어 숙회를 다시 공수해왔고요. 그 다음에 저 볶음밥하고 팔보채 쫄면 갖고 왔습니다. 식사 위주로 든든하게 먹으려고 탄수화물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료를 일부러 3개 많이 갖고 왔습니다. 참치초밥이 다른 어디 진짜 돈 주고 비싸게 나오는 참치초밥보다 낫네. 역시 음료가 여분이 있으니까 제 맘대로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서 좋아요. 참고로 저는 제로콜라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다랑어 초밥이 참치초밥인데 질도 좋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전초밥집보다 맛있었어요. 참치랑 밥에 참치랑 밥에 이거 참치랑 밥의 비율 보세요. 와. 떨어진 밥도 깔끔히 주워서 먹었습니다.
처음에 계속 해산물을 먹으니까 뭔가 약간 새콤달콤한 되게 쫄면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쫄면을 갖고 왔는데 쫄면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신기하게 쫄면이 샐러드 구간에 있더라고요. 쫄면의 김밥이 아니고 쫄면의 호떡이랑 쫄면의 초밥, 오늘 만든 사치. 저 나름대로의 특밥입니다. 특밥 중화덮밥. 접탕밥 느낌. 제가 결혼식이나 어디 뭐 돌잔치나 뷔페 갈 때마다 먹는 건데 이런 볶음밥 있잖아요. 계란 볶음밥이나 야채 볶음밥 이런 볶음밥에 팔보채 같은 걸 올립니다. 그러면 그냥 중국집에서 파는 만원 넘는 잡탕밥의 맛이 그대로 나요. 엄청 맛있어요. 아, 맛있다. 두루끝. 세 번째는 식사보다도 이제 좀 이제 요리 위주로. 이후부터는 식사가 디너로 바뀌어서 5,000원 네. 추가요금 내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 그럼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4시 40. 아 그럼 네 다시 전화 나가시나요? 아 다시 전화 갈게요.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마지막을 먹고 가겠습니다. 아 몰랐네. 벌써 전 입당이 아니구나. 5시 전에 입당되면 무조건 그냥 런치인 줄 알았는데 5시 전에 입당되고 5시가 지나면 바로 디너로 거기 가는데 거의 다 먹었으니까 뭐. 맛있네 미고랭이. 빵풍 거리랑 약간 미고랭이랑 맛있네. 과일을 먼저 파야 되겠다. 과일, 빨리 과일이야. 5시부터는 디너 메뉴로 변경됨에 따라 디너 가격으로 적용되니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결제를 하겠습니다. 빨리. 쿠쿠에서 초밥만큼이나 퀄리티가 높은 게 앙크루트입니다. 네, 이건 진짜 어디 무슨 레스토랑보다 여기가 더 퀄리티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먹을 수 없어서 진짜 먹고 어차피 손이 두 개 있는 거 젓가락질 시간도 아깝다. 이런 스프만 먹고 먹으면 좀 느끼하니까 또 과일을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네, 10분 남았지만 솔직히 한 끼 10분이면 다 먹지 않습니까? 소화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남은 시간 알차게 먹었습니다.